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출매를 우리 중급반 독해 첫 수업이고요. 유닛 1 같이 수업할 거예요. 우리 교재 8쪽 월드 먼저 보도록 하죠. 옥토퍼스는 하면 문어인 거죠. 여기다 1번 쓰면 되더라. 영어로 썼는가? 연체동물의 한 스피시스로, 스피시스가 이 중에서 뭐다? 종이인 거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하대요. 어떠세요? 똑똑한 거죠. 3번. 이 동물은 environment를 하면 주위 환경 4번이고요. 탐험하는 걸 좋아하고 escape. 정답은 한국말로 탈출하다 썼어요. 채점하세요. 빨리 볼펜 들고. 수조 위에 난 오프닝을 통해 밖으로 나간대. 오프닝이 뭐야 얘들아? 오프닝. 둘째 틈. 혹시나 해서 얘들아, 너희가 하는 건 연필. 나랑 무조건 같이 하면 볼펜. 오케이? 색깔 통일하세요.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manage 한 사례가 있대. manage가 무슨 뜻이야 여기서? manage, manage. 셋 중에 뭐? 용케 해내자. 오케이? 응. 이 동물은 바닥에 커넥트된, 커넥트. 연결하다죠? 파이프를 발견해가지고, 스퀴즈 해가지고 삐집고 들어간 거야. 삐집고 들어가서 바다로 나가는데 성공했었대요. 됐죠? 오른쪽 같이 해보도록 하자. 자, 굴곡을 수료된 단어 위주로 글을 빠르게 훑어읽고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What does Moses mean? The guide asked, looking at the student. 가이드가 물어봤어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What does Moses mean? Moses가 의미하는 게 뭐야? It means soft, 부드러운 거야. Because Moses has soft bodies, the girl answered proudly. 어떻게 했대? 그것은 부드러운이라는 의미잖아요. 라고 했대. 왜냐하면 연체동물. 이 단어 얘들아, 연체동물이라는 단어야? mean이라고 하면 이거 동사고요. 의미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니? 이런 거였죠. I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거죠. 부드러운 걸요. 왜냐하면 because 왜냐면요. 연체동물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를? 부드러운 몸을요. 이렇게 얘기했대. A girl answered. 한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다고? Proudly. 뜻 써보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correct. 맞아요. 옳아요. 옳아. 맞아라 이거지. Does anyone have any questions before we move on? 무슨 뜻? Does anyone have 무슨 뜻? 어느 누구 가지고 있나요? Any questions 질문 before we move on? 우리가 뭐 하기 전에 move on 넘어가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라는 뜻인가? Yes, 있대요. Why is this tank empty? Why is this tank empty? 읽어보죠. 시작. Why is this tank empty? 시작. Why is this tank empty? 이 탱크가 왜 뭐뭐인가요? 비어 있나요? Empty, 텅 빈. 왜 비어 있나요? 그랬더니 one boy asked 한 소년이 물어봤죠. The sign says that all the octopus lives here, but I don't see an octopus라고 얘기했죠. The sign says 쓰세요. Sign은 여기서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표지판이 얘들아 우리한테 말을 할수 있어요? say가 말하다잖아. 말을 못하죠. 뭐라고 써? 적혀있다. 표지판에 적혀있어요. Otto the octopus가 lives here. Otto라는 문어, 여기 살아요. 하지만, I don't see. 나는 문어 안 보여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guide explained. 가이드가 설명했죠. Actually, that's an interesting story. 사실, that's. 야, 그거 너무 재밌는 얘기야. Octopuses are a type of mollusk too. Octopuses, 문어가 뭐다? A type of. 또 써볼까요, 얘들아? 뭐라고 써야 돼? 일종의 연체동물이에요, 또한. Otto the octopus lived there. Octopus, 어토가 살았어요, 거기에. 그치? 거기에 살았어요. Until a few weeks ago. Until, 뜻 아는 사람. Until. 뭐뭐? 까지. 그럼 a few weeks ago 무슨 뜻? 몇주 전. 됐어요? But one night, 하지만 one night, 오늘 밤에 he found a way. 그가 뭐였대요? 아는 사람. 그가 뭐였대요? 여기서 왜의 뜻 아는 사람? 방법이죠. 그가 방법을 찾았대요. 무슨 방법을 찾았대요? To escape. 탈출할 방법이겠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탈출할 방법. 왜 찾았대요?
When the aquarium was closed, 뭐 했을 때? 수족관이 문 닫았을 때. Also, an opening at the top of his tank emerged to move through the opening. 이라고 써있죠. 오토라고 하는 이 문어가 봤어요. 뭐를? 구멍을 봤다. Opening. 뜻이 뭐라고요? 구멍. 어디 있었냐면, 수족관 탱크에 꼭대기에 있었대, 구멍이. 근데, 이 문어가 되게 똑똑하네. Managed to move. 요거, managed to move 란 뜻인데, 이거 동사고, 간신히 또는 용케, 뭐뭐 해내다 란 뜻이야. 용케, 뭐뭐 해내다. 용케 뭘 해냈다고요? 이동할 수 있었대요. Through the opening. 뭘 통과해서? 구멍을 통과해서 말이죠. 연체 동물이니까 좁은 구멍도 뚫고 지나갈 수 있던 거지. And when he was on the floor, he found the hole there. 그리고 그가 바닥에 딱 도착했을 때그 문어가요, 발견했대요. 구멍을요. Which was connected to a pipe. 그 구멍이 어땠대? Was connected. 뭐 됐대? Was connected to. 뭐뭐에 연결되다. 뭐뭐에 연결되다.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었대. 파이프. That leads to the ocean. 어떤 파이프? 어떤 파이프? 어떤 파이프? 한무? 오케이, 바다에 연결되다. leads to. 뜻 써보죠. 뭐뭐로 이어지다. Hey, squeeze. 그 문어가요. squeeze. 몸을, 이렇게 조이는 게 squeeze야. squeeze 했어. through the pipe. 파이프를 통과해서 이렇게 쭈그러졌지. And into the sea. 어디로? 바다로. 와, the boy said. 그 소년이 대답했죠. 와, 이런 거지. It's hard to believe. 뜻은? It's hard to believe. 뜻이 뭐야? It's hard to believe. 무슨 뜻? Hard to believe. 그렇지. 믿기 어려워요. 뭐를? Octopuses are really that intelligent. Octopuses가 문어들이 실제로 여기서 대세 뜻은 얘들아 그렇게 그렇게 부사예요. 특이하죠. 대시 부사로 쓰인 케이스야. 그렇게 어떠하다? 지능이 있다. 지능 있는 그렇게 똑똑하다니요. 아뭐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know, but they are.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그래요. 누가? 문어는 진짜 똑똑합니다. 이거죠. They are very curious animals. 걔네는요, 문어들은요, 엄청 호기심 많은 동물이래요. Curious 써볼까요? 호기심 강한, 호기심 많은 그런 동물이고요. They love to explore their environment. 뭐 한대요? 주변 환경을. 뭐 하길 좋아해? Explore, 탐험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라고 하죠. And unfortunately for us, 이렇게 표시하면 얘들아, 단어 알아야 돼요.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우리한테 they are excellent. 그들은 뭐뭐하다 훌륭합니다. 뭘 잘해요? 탈출을 잘하죠. 탈출. 왜 그래? 제목이 뭐예요? 라고 돼 있네요, 얘들아. 문어들이 뭘 잘한다고요? 훌륭한 탈출을 잘합니다. 라고 엔딩에서 찍었잖아. 탈출. 요거는 연체동물의 다른 종들. 다른 종들. 연체동물 종류를 막 설명했나? 아니죠. 아니면 문어의 일대기, 문어의 삶 일대기. 아니죠.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탈출. 이게 제목이 되는 거야? 됐죠? 넘겨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들어볼 겁니다. 들어볼 거예요. 자, 그죠. Okay, everyone. We've seen the squid, the oysters, and the giant clam. 보세요. 기범 예쁘게 하고. 모르는 단어, squid. squid가 뭐예요? 아는 사람? 옳지, 오징어. 맛있는 거. oyster는? 굴, 더 맛있는 거. giant clam. 큰 조개. 알았지? 더 맛있는 거. That's all. 뭐래? 그거 전부가 뭐다? mollusk species. 연체동물의? 연체동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That we have here. 우리가 여기가 어디야, 얘들아? Aquarium. 여기 수족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체동물의 종이에요 라고 써놓은 거지. 뭐가 보였어요? 셋이 보인 거야, 우리는. 우리 대스타한테 쓸말 있지? 아는 사람? 셋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얘들아? 아는 사람? 목적 겸 관계 대명사. 왜? 동사 뒤에 목적 없어요. 뭐, 뭐를 가지던데 없어요. 오케이. 자, let's see. 뜻은요? Let's see. 우리 어디 봅시다. 뭐뭐를? 뭐뭐를? 나올 차례죠.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을를? 목적어. How much you remember so far? 자, 색깔 돌릴게요. How much? 뜻은? 이렇게 하면 의문사지. 의문사. 얼마나 많이. 요거 주어. 당신이 기억하는지. So far. 소파 이러면 안 돼. So far. 뜻이요? 옳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지 우리 어디 한번 볼까요? 이러죠. 자, 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What does mollusk mean? 읽어보죠. 시작. What does mollusk mean? 다 같이 시작. What does mollusk mean? 무슨 뜻이에요? mollusk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본 거야. 됐지? mean이 뭐라고? 얘들아, 의미하다. mean은 얘들아 원래 뜻이 두 개인 거 알죠? mean의 또 다른 뜻이 뭐야? 비열함. 성격 비열할 때 쓰는 말이야, 원래. 동사로는 의미하다. 됐죠? The guide가 물어봤어요. Looking at the student. 어떻게 물어봤다고? 학생들을? 오랜만이다. 이거 나왔어요, 얘들아. 우리 한번 표시해볼까? 여기 가이드가 물어봤는데 그냥 물어본 게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대. 봐봐. 콤마 있지요? 여기 ing 있지요? 요게 그 유명한 분사구문인 거야. 써볼까? 분사구문. 그러면 바라보면서 라고 해석하는 거지. 뭐뭐 하면서 이게 대표적인 분사구문의 뜻이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가이드가 질문했어요. 모스가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을 했나 봐. It means soft. 그것이 의미합니다. 뭐를? 부드러운 걸. 왜냐하면 몰로스가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A girl answered proudly 자랑스럽게 대신했던 거죠.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죠? 앞이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Does anyone have? 어느 누구? 가지고 있나요? 라는 거야. 어느 질문? 다시 any를 썼지. 왜? 의문문이니까. anyone 써요. 누구? 어느 누구? 이거야. any question. 어느 질문? 이 얘기야. 어느 누구? 어떤 질문? 이 혹시 있어요? 이거야. before we move on.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yes. 맞아요. 있어요. why is this tank? 들어볼까, 얘들아? 빈칸 뭐라고 하지? 뭐래요? 아, 귀를 쫑긋하고 다시 들어봐요. 들은 사람? 빈칸 단어. 다시. empty. 그죠? 뜻은 텅 빈. Why is this tank empty? 왜이 탱크 비어 있는 거예요? 물어봤죠. The sign says that, 그 표지판이 적혀 있다. 뭐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거죠. Octopus lives here. 들어볼게요. 귀를 쫑긋쫑긋. 얘들아, 중요해. 여기지. 됐어요? 분명 여기 산다면서요? 근데 나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만 가이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들었어요? 얘들아 뭐래? 가이드 선생님께서 설명했다가 explain이지 사실 야 재밌는 얘긴데 옥토퍼스 뭐뭐이다? 이거 뭐라고? 일종의 연체동물이야. 또한 됐죠? 어떻게 옥토퍼스 살았어요. 거기에 뭐할 때까지?
이렇게 잡으면 뜻이 뭐였어? 몇주 전까지 살았었는데 까지 나온 거죠.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얘들아. 정답 몇 번? 몇번 했어요? 누가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몇주 전까지는 분명 탱크 속에 살았었는데 일단 A 먼저 줘, 얘들아. 하지만 1번 써요. 하지만 어느 날 밤에 이거죠. 어느 날 밤이야. 원나잇은 하루가 아니다. 어느 날 밤이야. 어느 날 밤에 어쨌대? He found. He는 누구지? 얘들아.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지. 수컷이었던 거야. 이렇게. 문어가 이거야. Found a way. 방법을 찾았죠. 무슨 방법? 탈출할 방법. 요거였던 거지. 뭐 했을 때? 수족관이 닫았을 때 말이야.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몇 번? B예요, C예요. 이봐봐. B예요, C예요. 이게 먼저죠. 오토가 발견했어. 뭐를? 구멍을 발견했지. 어디? 수족관 탱크 꼭대기에 탑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했다? 간신히 가까스로 용케 해내다 했지. To move through. 이동해서 통과했다. 그 구멍을. 그리고 난 다음 뭐 했다? When he was on the floor. 이제 바닥에 탁! 문어가 내려왔을 때. Found a hole. 이번엔 구멍을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구멍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었다?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었지. 어디로 향하는 파이프였어요, 얘들아? 이렇게 잡아야지. 기억나? 바다로 연결되는 파이프. 됐죠? He squeezed through the pipe. He. 어휴, 똑같은 색깔. 그치? He squeezed through the pipe and into the sea. 그가 몸을 작게 한 다음에 파이프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 속으로. into는 속으로. 다시 뭐가 보여야 돼? 얘도 전치사고요. 얘도 전치사인 거죠, 얘들아. and 기준으로 전치사 양쪽이 병렬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Wow, the boy said. 소년이 말했죠. 와, 대단해요. It's hard to believe. 이시 이제 써보자. 가져와줘. To believe. 여기다 쓰는 거야. 진짜죠. 그래서 해석이 무조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것이 어렵네요. 뭘 믿는 것? 대절 믿는 게 어렵대. 대부터 끝까지. 이거 믿는 게 어렵대. Octopuses are really that intelligent. 진짜로 그렇게 똑똑하다니요. 라고 믿는 게, 진짜 어렵네요. I know. 알아요. But they are. 하지만 그래요. 다시 보세요. But they are. 주어동사하고, 얘들아, 분명 비동사 이형식이지. 뒤에 보어가 안 보이지. 왜? 생략됐으니까. 뭐가 생략됐을까나? 저거지. Really? That? intelligent. 똑같으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색깔로 잡으면 요게 똑같아서 요 자리에 지금 빠진 거야. Then they are really curious animals. They 누구? They 누구? Octopuses죠. 이번엔 색깔로 보면 octopuses? 그러니까 they가 된 거지. Octopuses는 문어들은 뭐뭐입니다. 진짜 호기심 많은 동물이고요. They love to explore. 뭐를 사랑해요? 탐험을 사랑해요. 그들의 주변 환경 말이죠. And, 그리고요. Unfortunately for us, 우리한테는 어떡하게도, 불행하게도 얘긴 거죠. 안녕하세요. 오세요. 불행하게도, they are, 그들은 뭐예요? 훌륭합니다. 뭐가 훌륭해요? At escaping, 이렇게 써 있는데, 얘들아, 요거 해보자. 여기에다가 예쁘게 써줘봐. Me. Excellent at A라고 써보고, 뭐뭐를 잘하다, 훌륭하다라는 건데요. 요 excellent 요 아래에다가 쉬운 단어는 굿이잖아. 이렇게 쓰는 거야. 당연히 great 이런 거다 돼.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얘였어. escape이지. 우리가 분명 아까 단어를 배웠다? 이렇게. escape 배웠어. 왜냐면 이게 동사로 탈출하다거든. 근데 여기는 뭐래? escaping이라고 써있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쓰냐면 동명사인 거죠. 써볼게요. Is K pink? 동명사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탈출하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왜 ing라는 동명사가 왔냐면 이유는 딱 하나. 전치사 있잖아. 우리 영어에서 전치사 at 같은 거 뒤에다가 내가 동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걸 허용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냐면 동사 말고 돌려. 뭘로? 동명사로 돌리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필기한 김에 하나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manage to move 가 아까 나왔었어. 요거 하고 싶은데 manage to move 요거는 manage to 한 다음에 요 자리에 얘는 동명사가 아니지. 얘는 뭘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을 써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요. 여기가 무슨 자리야? 투부 정사 자리라는 거야. 단순 암기예요. 수거 같은 거거든. 전치사 뒤엔 동명사고요. 만약에 투부 정사 하면 뜻이 간신히 용케 뭐뭐 해내다. 간신히 용케 가까스로 뭐뭐를 해내다. 인 거예요. 이걸 왜 따로 외워주셔야 되냐면 원래 매니지의 뜻이 있지 얘들아. 뭐라고 해? 관리하다라는 뜻이 원래 있지. 매니지는 그래서 관리하니까 우리 매장에 있는 분을 매니저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매니지는 투부를 붙이면 간신히 뭐뭐를 해내다라는 의미인 거야. 된거 같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세요라고 나와 있죠. 1, 2, 3, 4, 5 들어오긴 했는데 The word bullshit means soft. 맞아요? 맞아요? 빨리 맞춰봐봐. 맞죠? 그 다음에 octopuses are mollusks. 맞아요? 문어는 연체동물이다. 맞는 거지. Otto escaped a few weeks ago. 맞아요? Otto broke his tank to get away. Otto라고 하는 이 문어가 수족관 탱크를 부셨다. 말도 안 되죠? To get away. 뭐 하려고? Get away. Go away. 똑같은 거야. 써. 도망치기 위해서. 누구의 동의요? 탈출하기 위해서. Escape의 동의어가 되겠죠. 쓰세요. 준이야, 조금만 있어봐. 책 뽑아줄게. To escape. To escape 하면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Octopuses enjoy exploring. 맞죠? 요거는 쓸게 생겼다, 얘들아. Enjoy. 는 이것도 약속한 거야. 동명사를 쓰기로 약속했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투부정사 쓰면 절대 안 돼. 100%안 돼. 인조인은 누구만 쓴다고? 동명사만 씁니다.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된것 같아요. 링크에 들어갈 말은 했죠. 암치 했던 것 같고 순서별도 했고요. A랑 B가 가르치는 걸 고르세요. 선생님이 이미 표시 다 했죠. 색깔로. 맞아. 나랑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 맞아. Are you on the same page? 보세요. 3번의 정답이 몇 번이래요? 몇 번이에요? 옳지. 2번이고요. 4번의 A. 얘들아, 지칭이었죠? A가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아까 색깔 칠해줬잖아. 뭐예요? Octopus. 그치? Octopus. 그 다음에 B가 지칭하는 건 뭐래요? Octopuses. 그치? 선생님이 아까 한 거. 그 다음에 아래에 1, 2, 3, 푼사람. 아직 안 풀었죠? 우리 관문을 했어요. 아래 서머월드요. 올. 우리는 아직 해야 되죠. 풀어 풀어. 아래 빠르게 풀어. 풀어보세요. 선생님 화면 띄워볼게. 아니 아까 혹시 못 보셨을까봐 그 지칭하는 거 색깔 잡은 거 있지? 화면 띄워놓을게. 됐지? 녹색이랑 저거 파란색 해주시면 돼요. 내가 저거 지워야 되겠다, 그치? 너희가 안 보이겠다.
Octopuses. 그거랑 네. 굴신이 잘했어. 무너뜨리니까 복수라서 네. 자, 11쪽 문제 푸시고 다른 사람은 넘기셔가지고 12쪽, 13쪽 푸세요, 빠르게. 무장, 무장.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can you infer? infer 라는 단어. 앞으로 계속 이책 푸시면 나오겠지만요. 우리 요거는, 아이고, 우리 요거는 배우자. 추론어다. 됐지? 당신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어요? From the following sentence. 다음의 문장이라는 뜻이죠. 으로부터. 그럼. 그러면 1번 Otto is not very unusual for an octopus. 오토라고 하는 우리 주인공, 이 문어 주인공은요, 옥토퍼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이거 unusual 써보죠. 특이한. 특이하지 않다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는. 다음 the aquarium does not want 수족관이 원하지 않아요. 다른 문어를 원치 않아요. 말도 안 되죠? Octopuses do not like being around other animals. 해석하면요?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 주변에. 요거는 있는 것. 다른 동물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지. 다른 동물 얘기는 언급도 안 됐잖아. 정답이 1번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게 봐봐. 특이한 게 아니다. 그럼 뭐야? 원래 그렇다. 평상시에. 또는, 문어는 원래, 그러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영어로 쓰면 이거는 normal. 또는, as usual. usual. 이런 단어로 쓰면 되겠죠? always usual. 아니면 octopuses are like that always. 이렇게 쓰는 거죠. 자, complete summary.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나이 책으로 이번에 바꾸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사실 이 부분이랑 아까 단어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요약문을 완성해보는 게예요. 얘들아, 영어 실력 늘때 진짜 좋아. 알았지? 우리 기존에 쓰시던 리더스뱅크는 어떤 부분 있잖아. 자, students are on a tour.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요. 이게 원래 여행 중이다라는 뜻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식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항상 뭐뭐하는 중이다 이러면 진행시제?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걸 가지고 내가 얘들아 영작해봐 학생들이 여행 중이래 그럼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Students are touring 이렇게 쓴다고. 아니야 진행시제 안 쓰고 뭐 어떻게 쓰는 거야? Be on a tour. 오케이? Be on a tour. 물론 동의어긴 하지만요. 자 학생들이 여행 아이고 여행 중이야. 뭐를? 이렇게 이렇게. 어디 갔다고요? 어디 갔어요? 한국말로.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They have seen 그들이 봤대요. Various types of 이거 무슨 뜻? 다양한. 근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묶어. 뜻이 종류의 땡땡 종을 봤대요. 뭘 봤다고 했었지 얘들아? Mollusk. 연체동물의 종을 봤죠. 이거는 동물인데요. With 땡땡 body. With의 뜻은 가진. 뭘 가진? Orchid shark bodies를 가지고 있죠. Such as bees and clams. 조개죠. But one 땡땡이지 empty. 그치, 탱크가 비어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물어보았어요. 가이드가 말했죠. 학생한테 Oh, the octopus가 땡땡 bear. 거기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어루가 탈출했어요. 그가 구멍을 뚫고 지나갔죠. 그리고 into 어딜? 어딜로? 오케이. 그 다음에 and then into the ocean. 그리고 나서 바다로 갔죠. 가이드가 또한말 했어요. 이렇게. 옥토퍼스는 아우 똑똑하고요. 잘해. 뭘 잘해? 얘들아. 옳지. 이스케이핑이라고 쓰는 거야. 좋아, 좋아. 잘했어요. 넘겨, 넘겨, 넘겨. 주의
이름 봤더니 얘들아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나와 있어. 어디서 살고 싶어? 얘들아 서울 좋아? 어때? 아니면 혹시 뭐 부산 출신 있어요, 얘들아? 전주라든가? 수많은 도시가 있잖아,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뭐 그림에 등장하는 데를 보시면 미국이죠? 영국이죠? 보자고. What did the picture show in common? 또 나왔어. In common. In common. 무슨 뜻? 써보자. 공통으로. 아까는 have in common. 이건 show in common. 무슨 뜻? 공통으로 보여주다겠죠? 문제 알겠지? 이렇게? 그 그림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거야. That's is a countryside야. See, it's right. Countryside는 한국말로 시골. 또는 외곽이라고 하는 거지? 외곽. From the word.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애들아, 원어민 느낌으로, 교포 느낌으로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livable, livable 도시를 꼽은 annual 목록이 있었어. 도시를 랭크하는 목록의 purpose는 여행지 선택을 돕는 건데, 신문사가 government, 교육, 문화 중심으로 도시를 compare 했대. 다시, livable. 뜻은 이 중에서 뭐게?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살기 좋은 livable. 살수 있는 이라는 뜻이겠지. 얘들아, 알지? 봐봐. livable 쓰시고, livable은 누굴 더한 거야? live라는 동사에다가 able 더한 거잖아. able이 뜻이 뭐지? 할수 있는 이지. 그러니까 살수 있다, 살만하다. 그러니까, 아, 살기 좋다까지 변형된 거예요. 당연히 able로 끝나면요, 형용사입니다. able. annual. 누구게? 몇 번? 알파벳 누구? 옳지. 도시를 rank 한대. 뭐 한대? rank? 그치. 비교하는 거. 목록에 propose. 얘들아, 몇 번? 알파벳? F. 그죠? propose. 는 선택을 도와주는 건데요. 영국 신문사가 government. What is government? 옳지, 옳지. 정부, 교육, 문화 중심의 도시를 compare 했대. 뭐 했대? 옳지. 비교했죠. 한 라이프스타일 잡지가요. 라이프스타일? 좋아, 좋아. 생활 방식 잡지가요. 기후 자연으로부터의 access를 조사할 때 access. 오케이. 그러나 도시는 어떤 곳? complex. 오케이. 아이고, 구. 숫자. 직접 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아래 요지 30초예요. 빠르게 푸세요. 30초 잽니다. 우리 1분 제 저시죠? 1분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1분 안에 푸는 거야. 촥 읽고 어떻게 빠르게 훑어읽기 연습하는 거야 지금. 굵은 글씨 위주로? 굵은 글씨 위주로 빠르게 훑어읽고 아래 답을 고르는 거야. 집중. 자, 시간 완료. 풀었어요. 애들아, 정답 몇 번인 것 같았어요? 2번. 골랐어요. 2번의 뜻을 뭐라고 썼을까나? List of the world's most livable cities give different answers. 그러면, 초상급 시내? Most livable. 요거? 초상급 시고요. 그래서 여기 더도 있긴 있었던 거예요. 세 개의, 요거 소유격, 얘들아. 이렇게 해서 써. 소유격.
에다가 최상급. 그러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 그치? 도시들의 우에스차면 목록. 목록. 이 주어져. 뭐 한다? give. 줍니다. 뭐를? 다른 대답을. 이렇게 써있네. 된것 같죠? 일단 간단히 훑었으니까 뒤에서 디테일하게 보고 풀세요. 14, 15쪽. 지금 해봐요. 도전해봐요, 얘들아.